오셨어요, 잉크님들. 예전에 빈티지 파카 51을 이베이에서 구매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현행 파카 51입니다. 작년 만년필 세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근 50년 만에 복각된 파카 51이었을 텐데요. 올해 파카 51의 프리미엄 라인이 새로 런칭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파카 측에서 만년필을 제공해주셔서 요모조모 뜯어보면서 리뷰해볼게요. 먼저 파카 51 제품 라인업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모델은 1941년부터 70년대까지 생산되다 단종된 빈티지 제품이에요. 하지만 이 치기에는 너무 유명한 모델이어서 2021년에 파카에서 재출시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금립이 있고 스틸립이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18K 금립, 스틸립 모델이 각각 파카 51 디럭스 그리고 코어 라인입니다. 저도 디럭스를 하나 구매했었어요. 디럭스는 블랙과 플럼 두 가지 컬러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18K 립에 금장입니다. 코어 시리즈는 블랙, 미드나이트 블루, 버건디 레드, 틸 블루 이렇게 네 가지의 크롬 코팅으로 은장이에요. 훨씬 캐주얼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출시된 파카 51 프리미엄은 외관도 포지셔닝도 디럭스와 코어의 중간이에요. 일단 립은 스틸립인데요. 골드 도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캡도 끝단과 클립이 골드입니다. 정말 반반이죠. 근데 원래 주얼리에서도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가 섞인 콤비가 제일 화려하듯이 기존의 디럭스나 코어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캡 배색에 더불어 배럴색이 훨씬 아이캐칭? 눈에 확 띕니다. 기존 색상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색상이었다면 프리미엄은 블랙 외에 포레스트 그린, 네이지 레드, 터콰이즈로 나왔죠. 디럭스가 빈티지에서의 골드필드 모델, 코어는 러스트얼로이 스테인리스 캡 모델과 닮았다면 프리미엄은 2002년에 나왔던 파카 51 스페셜 에디션과 비슷한 감도 있어요. 스페셜 에디션과 비슷한 포인트 하나 더는 캡의 디자인인데요. 프리미엄의 네 컬러는 각각 조금씩 다르게 캡의 패턴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블랙 모델은 가장 심플한 핀스트라이프 패턴이고 포레스트 그린은 거기에 가로선이 추가된 아키텍처, 레이지 레드는 마치 격자 무늬 같은 그리드, 마지막으로 터코아이즈는 사선 디테일이 추가된 포인트입니다. 캡 디자인은 건축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는데 특정 건축물을 그대로 옮겼다기보다는 현대 건축에서 느껴지는 모던함과 대담함을 표현한 거라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맨 처음 프리미엄 라인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캡의 디테일이 굉장히 구조적이면서 예뻐 보였어요. 또 콤비 색깔이라서 이 패턴도 어울리는 것 같고 배럴색과의 조화도 좋고요. 복각판 파카 51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원래 것과 큰 차이가 없으니까 빈티지 51이 있는 분이라면 또 사려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치만 이건 디자인적으로도 확실히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캡 패턴은 레이저 각인으로 되어 있는데 얼른 언박싱해서 실물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펜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리본을 풀고 파카 박스가 나오고요. 열면 바로 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대보다도 더 예뻐서 약간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래에는 항소의 보증서랑 블랙 카트리지 두 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짜잔! 일단 색감이 참 예뻐요. 예전 파카 51에서의 낫소 그린색과 꼭 닮은 듯한 풍부한 초록색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배럴색도 캡 패턴도 이 포레스트 그린이 제일 예뻐 보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초록색이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해서 받았는데 후회가 없네요. 왠지 모르게 실물이 더 짙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스타벅스 초록색 정도예요. 완전 짓부르기보다는 상당히 발랄한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파카 51의 특징적인 유선형 모양, 마치 비행기 몸체를 연상시키는 그 헤리티지를 이어가고 있어요. 빈티지는 끝이 좀 더 날렵한 상태에서 서서히 두꺼워진다면 현행 51은 좀 더 둥글둥글해져서 립을 싸고 있는 부분이 더 통통한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파카 51의 또 하나의 시그니처인 후디드 립으로 립이 커다랗게 밖에 나와있지 않고 안으로 숨음으로써 미니멀한 디자인이 더욱 강조돼요. 51이 아직까지도 세련된 이유 중 하나도 이렇게 립도 최소화하면서 그립부에 배색 같은 디테일조차 없이 완전 원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깔끔한데다 소재는 광택감 있는 레진으로 강조가 됩니다. 웹사이트 설명으로는 스펙이 전체 길이 154mm, 펜 지름 12mm로 나와있어요. 이건 디럭스, 프리미엄, 코어 모두 동일해요. 캡이 금속이라 상대적으로 무게를 많이 차지하고 펜 자체는 배럴도 살짝 가는 편,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나사선 바로 앞쪽에 두꺼운 골드밴드 장식이 있고 뒤쪽에는 링 장식이 없습니다. 미니멀. 캡은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엄청 반짝거립니다. 디럭스나 코어와 마찬가지로 주얼 부분이 둘레로 홈을 파서 실제로 캡탑에 무언가가 추가로 달려있진 않지만 주얼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디테일을 만들면서 캡에는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여기에 클립부터 캡탑, 끝밴드는 금색이다 보니 배럴은 한없이 미니멀하고 캡은 엄청 화려한 되게 재밌는 강약 조절이 돼요. 캡은 스크류 타입으로 돌려야 합니다. 클립은 현행 파카에 좀 더 간격이 넓어진 화살 깃 디테일이고 밴드에는 파카의 로고가 적혀 있어요. 뒤는 데이트 코드입니다. 캡의 패턴은 세로선이 일정 간격으로 있고 클립선을 따라서는 두 줄이고요. 가로선은 좀 더 넓게 일정하게 분포하는데 여기만 다섯 줄짜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딱 좋아요, 딱 좋아. 이 비율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작년 파카 51과 파츠가 호환되는지 테스트하려고 캡을 바꿔 끼워보았는데 플럼의 프리미엄 캡을 끼운 거나 포레스트 그린의 심플한 금성 캡도 예쁘죠? 호환은 완벽하게 잘 됩니다. 닙을 보시면 스틸 닙의 골드 도금이에요. 원래 닙은 오픈닙 만년필들처럼 생겼지만 이 닙을 둘러싸고 있는 섹션이 앞까지 덮어 후드닙 모양이 됩니다. 닙 사이즈는 FM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F닙만 판매된다고 해요. 제 것도 F닙입니다. 작년에 딜럭스로 구입하고 사용감 면에서 빈티지 51과 가장 차이점이 느껴졌던 부분이 닙의 위치예요. 빈티지 51은 후드 부분과 닙이 밀착된 느낌이 드는데 51 딜럭스는 후드와 닙 사이가 떠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빈티지를 쓰던 상태니까 처음에는 생각보다 닙이 아래에 있다는 약간의 인지 부조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적응되었어요. 필감에 대해서는 뒤에서 실제로 쓰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현행 파카는 모두 컨버터업 카트리지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배럴 중간을 돌려 열면 공간이 나옵니다. 잉크를 넣고 바로 시필해볼게요. 저는 파카 퀸크 병잉크를 사용해서 컨버터를 충전하겠습니다. 굵기는 무난한 유럽 F 정도로 나오는 편입니다. 작년에 산 디럭스 F닙과 편차가 거의 없는 듯해요. 여기 후드 부분과 닙의 거리가 살짝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빈티지 파카 51이 샥 달라붙는 느낌이라면 복합판은 좀 더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후드닙은 기본적으로 닙을 좀 더 잡아주는 게 있어서 엄청 낭창거리거나 플렉시한 느낌은 없어요. 그치만 안정감 있는 단단한 느낌에 닙 연마가 잘 돼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필감이 추가됩니다. 디럭스에 비해서는 미세하게 사각사각거리는 느낌이 조금 더 있는데요. 소리로 차이가 들리려나요? 이 정도는 사용하다 보면 점점 매끄럽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사용하며 팔로우업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드는 포인트 하나 더는 후드닙은 닙이 잘 안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살짝 옆으로 치우치게 쓸 때가 있거든요. 저도 빈티지 파카 51을 맨 처음에 썼을 때 매번 잘 잡았나 확인하고 쓰고 그랬는데 현행은 빈티지에 비해 펜촉이 조금 더 보이고 제가 써본 느낌으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중앙을 맞춰 쓰기가 편한 것 같아요. 복각된 버전의 파카 51에 대한 평가는 이전 빈티지 51이 어떤 점을 좋아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될 것 같기도 해요. 펜의 절대적인 성능은 끊김없이 잘 나오는지 필감은 좋은지 하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것과 별개로 2020년대의 파카 51이 어때? 했을 때 이 대답은 나는 스크류캡이 더 좋아서 마음에 들어 하는 분들이 있겠고 저처럼 옛날에 촘촘한 화살기 클립을 되게 좋아하셨던 분들이면 아무래도 클립도 옛날 것처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실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사실은 파카 51에 대한 애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출시된 프리미엄 라인을 비롯한 파카 51 만년필과 볼펜 전 상품은 파카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 중입니다. 더보기란에 제품 구매 링크도 첨부해 놓을게요. 그럼 오늘도 필사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